예. 의사생활하는 아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많이 제지를 받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 발언하시는데 그 시작하시면서 지난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걸 적법하게 전달하는데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내팽개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법문구를 또 곰곰이 다 따져 보십시오. 예, 명백하게 이번 탄핵에 관한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하신 대로 청원 이 들어와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회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게 적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적격성도 안 돼요. 예, 그 중요한 안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안건이면 왜 중요하냐? 탄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청원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라고 하는 그 탄핵 안에 대해서 천원 형태로 들어온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당 법안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질 않았어요. 이유는 그게 성격상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적법한 이런 청원인 양, 그 대상도 아닌 그것을 갖다가 뭐 적법하게 전달하겠다고 왔다가 그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안 했겠어요? 분명히 그 불법적인 서류 전달이니까 거부했을 뿐인데 그것을 어거지로 마치 이거 거부를 고의적으로 하고 뭐 폭력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뭐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발 좀 우리 국회가 민생이 산적하니 엄중한 시기에 제발 좀 그런 불필요한 행위로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법사위가 좀 정상적으로 오늘 논의하고 오늘 또 안건 조금 이따 대체 토론도 하겠지만 제발 좀 이제 오늘 모두에 있었던 것 같이 모범적인 모습을 의장님께서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 정상화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사 진행에 관한 건데 위원장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박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는요. 국회 청원이 아닙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 국회 소관이다.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에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146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도 만약에 왔다면 저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맞다면 청원을 안한 그분들의 책임이죠.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법에 자 지금 송석준 의원님과 제가 일문일답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그래서 국회법 125조 5항에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심사 보고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청원의 대상이 돼서 이미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 모독 이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140만 넘게 한이 청원은 그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법사위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청원을 국회 법사에 접수하지 않았어요. 자동 접수가 된 겁니다.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세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 소위로 보낼 거냐. 소용없는 그런 토론은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에 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들어왔는가. 들어왔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1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탄핵 청원 소위를 안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국민의힘 측의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것을 그러면 청원은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125조 청원이 자동적으로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말씀하시기 전에 21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146만 명이 된 거고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이거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 소관 사항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죠. 국회 청원을 왜 안 했느냐. 귀당의 법사위원장께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처럼 이것이 청원의 조건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의 기밀을 노출하거나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충분하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반 토론 결과에 의해서 법사위원들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법사위에서는 찬반 토론을 하고 그 찬반 토론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면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탄핵 소추를 제안할 권한이 없어요. 그 대통령 탄핵은 본회의장에서 150명 이상으로 발의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청원 심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안건이냐. 그래서 국회법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거 가지고 왜 이것이 진행됐냐라고 따져봤자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민주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면 본인 했기 때문에 손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